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매직 스푼의 요리 의학을 강의할 이현주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그 한방 채식 한약국, 기린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이제 20년째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순식물성 한약재로만 처방하고 또 그 음식을 통해서 병을 고쳐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제 독자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간 매직 스푼이라는 책이 나와서 그와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을 음식으로 고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제 책을 보신 분? 네, 꼭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나오는 그림이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책에 그 그림과 레시피 그리고 구체적인 병을 고치는 솔루션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책의 주제가 매직스푼의 요리의학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요리의학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한약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생활습관의학 전문가예요. 그래서 생활습관의학에 대한 공부를 또 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코스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음식을 통해서 병을 고쳐왔기 때문에 특히 컬리너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요리의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 부분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의학 그러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식과 약을 같이 다루는 학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한방에서나 또 우리 이제 전통적인 음식이 약식동원의 원리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컨셉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선 요리, 또 한방에서 생각하는 약식동원의 원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고 조금 더 차별화되는 면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죠. 예, 하루에 3번, 2번, 어떤 분들은 간식까지 4번, 야식까지 5번 이렇게 드시는데 음식을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먹는 경우는 특별히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살을 빼겠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면 그냥 좀 습관적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의학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이것이 약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을 음식을 통해서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꼭 그러니까 몸의 병만 아니라 뭐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관계가 사실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몸과 마음과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리의학은 이제 제가 전통적으로 공부했던 그런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약선 요리나 또는 약식 동원의 원리와 조금 차별화되는 점이 경험을 중시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지금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좋은 뭐 숙지황이나 아니면은 뭐 좀 음을 좀 보호해줄 수 있는 약재를 넣어서 밥을 먹어야지 하는 것은 이제 약선 요리까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밥을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과정, 그리고 내가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하루가 아니라 계속 루틴으로 반복하게 하는 것은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경험이 자기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저한테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뭐냐면 선생님 저는 채식을 하고 싶은데 저희 신랑은 채식을 너무 싫어해요. 네, 집에 오면 고기를 찾아요. 또는 우리 애들은 고기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관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이 식단을 지속하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자꾸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이 요리의학의 분야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경험을 만들어 나가고 이것을 관계 속에 적용을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가 하는 것까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20년 정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만나는 분들은 마치 점쟁이를 만난 듯이 선생님 저 어저께 뭐 머리가 아픈데 뭘 먹으면 좋아요? 오늘은 뭐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쓰린데 뭘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어떤 증상에 대해서 그 질문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뭐 제가 쪽집게 도사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체질이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가지 음식이 좋다라고 권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왜 우리 몸이 의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얼마나 최적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이 나한테 최적화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코칭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누군가에게 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의 삶의 일부로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는 과정이 저희가 또 요리의학도로서의 하나의 그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림도 직접 그리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식재료들과 교감을 하는 과정이 그 자체로서도 힐링이 되었고 또 본질적으로 뭔가 좀 에너지가 그 음식을 통한 에너지들을 느끼는데 그림 작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문화이고 또 관계이고 경험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한방채식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기린 한약국을 열 때 좀 순식물성 한약재로만 처방을 하고 음식을 통해서 병을 고쳐보자 해서 만든 컨셉이 한방채식입니다. 한방채식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는 채식이 이렇게 문화화되지 않았었어요. 제 20년 전에는. 그리고 채식 그러면 풀떼기만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채식한다고 그랬더니 제 밥 위에다가 막 고기를 막 얹어주시고 너 이렇게까지 살 거야? 막 이러면서 너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해야 돼? 막 그러신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화화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너무 트렌드화 되니까 가공식품도 많아지고 그래서 채식이 정말 건강한가? 라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문화화 됐다는 거는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문화화됐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고 또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으로 우리는 음식이 약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음식을 선택하는 요소는 많죠.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고 또 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선택하고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선택하고, 하지만 이런 선택은 우리가 의학적인 접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의학적인 접근을 하려면 이 음식이 내게 약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약설이라고 했을 때는 한방의 이론들을 좀 적용을 시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양오행.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음과 양의 그런 이분법들이 있고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하늘의 에너지와 달의 에너지와 그죠 땅의 에너지와 태양의 에너지와 이렇게 이분법 되어 있지만 이것이 서로 균형을 잡는 음과 양의 관계를 우리 몸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목화 토금수의 에너지들을 우리 몸의 한방에서 간신 비패신의 오장에 딱 접속을 시켜서 거기에 근거한 한방 이론에 입각해서 음식을 구성하는 것이 약선 요리입니다. 원래는 이제 약선 요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약선 요리는 뭔가 삼계탕 염소탕, 뭐 흑염소탕 이런 걸 약선요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선요리는 개인의 오장육부의 균형을 고려를 해서 내가 어느 장부의 균형이 깨져 있으면 그 균형을 도와주는 식재료들과 기운을 음식에 담아서 요리하는 것을 약선요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약선요리는 굉장히 전통문화와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건강한 음식은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식입니다. 왜냐하면 한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만 요즘 현대 영양학에서 가장 중심을 두는 게 바로 장의 건강이거든요. 우리 장에 사는 미생물들에게 최적화된 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사지었던 땅과 그 땅의 기운을 받아서 만들었던 음식들을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잖아요. 그 유전자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 사는 미생물들이 훨씬 더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많은 그 문화가 이제 외식 위주죠. 그리고 주문식 위주죠. 그러니까 한식은 사실 별로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식이 요리하기가 어렵다거나 맛이 없다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관점을 좀 달리 해보면 조금 더 건강하게 약이 되게 먹으려면은 이제 전통 음식을 먹는 것이 맞다. 예, 이건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양오행을 고려를 할 때는 이제 체질이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또 체질을 얘기하면 아, 이게 무슨 사이비도 아니고 이런 얘기까지 또 같이 오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찬반론이 있습니다. 근데 체질을 우리가 뭐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하려고 될 게 아니라 그냥 추울 때 땡기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울 때 우리 냉장고에서 수박 한 통 꺼내서 시원하게 먹고 싶은 뭐 이런 게 체질인 거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열이 나는 음식과 몸을 식히는 음식이 있겠다는 거죠. 그 원리는 음식이 들어가서 뭔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분명히 더웠는데 풀링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추웠는데 오슬오슬한데 뭐 생강차 한 끈 따끈하게 먹고 났더니 몸이 이렇게 훈훈해지더라. 이게 분명히 뭔가 음식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음양의 원리를 활용한 음식을 처방하는 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신비패신의 오장이 그 오행에서는 오색, 오감, 오미 이런 구조로 이제 배속이 되는데 가령 목화토금수 그 자연에 있어서의 나무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간이에요. 그래서 간에는 항상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려고 하는 위로 기가 오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감기가 뻗쳐서 화를 잘 낸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화를 내는 사람을 화를 못 내게 하면 어때요? 굉장히 울체가 되죠. 감기 울결이라고 한방은 얘기해서 화를 내서 발산을 해야 되는 에너지를 발산을 못했을 때 나는 병들이 감기 울결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간에 이런 나무의 속성을 더 북돋우는 음식 처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뻗쳐서 맨날 짜증내고 화만 내는 사람한테 이걸 좀 눌러주는 음식 처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화낼 게 좀 있어요. 맨날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성격상 아니면 환경상 화를 못 내 그랬을 때 이걸 좀 풀어주는 음식 처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체질을 우리가 논한다고 해도 단순하게 이거다 이거다 정답을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당장 실험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오미의 이론이에요. 오색은 아까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각각 오장별로 색깔이 배속이 되어 있는 건데 오미부터 설명을 드리면 간신, 비패신 다섯 가지 오장의 이론 각각의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몸의 얼굴에도 색깔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심장에 열이 나면 여러분들 얼굴색이 어떻게 되나요? 붉어지죠. 예, 붉어지는 것은 심장과 연관이 되는 색깔이에요.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멀미가 나고 자꾸 체기가 있다. 그럼 얼굴색이 어떻게 되죠? 노래지죠. 예, 그래서 얼굴색이 남들보다 노랗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소화기관이 안 좋은 분들이세요. 그 다음에 예전에 폐병 환자라는 말을 했어요. 예, 막 이렇게 결핵이 있거나 막 빈혈이 있거나 얼굴이 지나치게 창백한 사람은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 만났더니 얼굴이 까매진 친구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너무 과로한 거예요.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장에 부담이 되면 얼굴이 까매집니다. 독소 과잉인 거죠. 그럼 간은 약간 푸른기를 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자기의 컨디션을 색소로 표현을 해주는데 우리 다 이제 메이크업으로 가리죠. 예, 그리고 잘 보지를 못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혀를 봐도 우리 건강이 어디가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혀의 상태. 그 다음에 또 이것은 각각의 상태가 맛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간만 예를 들었는데 간은 막 나무처럼 막 자라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간이 막 이렇게 뻗치는 사람을 막 간때기가 부었다고 그래요.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막 할 때 간때기가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간단히 본 사람한테 어떤 맛이 좋냐면 바로 신맛입니다. 신맛은 수렴하는 작용이 있어요. 신맛의 대표적인 식재료가 뭐죠? 여러분 혹시 레몬 한번 떠올려 보세요. 레몬을 껍질을 이 레몬 한번 이렇게 과즙을 착 먹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어서 이렇게 웅크려들죠. 이렇게 신맛은 수렴하고 뭔가 이렇게 웅크려들게 하는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너무 열이 뻗치거나 스트레스가 과잉이 됐을 때 신맛을 먹으면 그 간에 우체된 것들을 조금 풀어주면서 수렴시키니까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신맛을 즐겨서 드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쓴맛은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심장병이 있거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안면이 이렇게 붉으면서 이렇게 자꾸 열이 올라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쯤에 여성분들도 열이 한 번씩 오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는 쓴맛이 들어가는 식재료를 드시면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단맛은 뭔가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항상 긴장되어 있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 달게 먹으면 좋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달게 먹는다 그래서 설탕을 한 스푼씩 퍼서 먹는 게 달게 먹는 걸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이 되면 단 게 땡겨요. 그죠? 뭔가 이렇게 도파민 효과를 요구해서 탄수화물이나 단 게 이런 게 땡기는데 사실은 여기서 단 거라는 것은 과일의 단맛이나 아니면은 단호박과 같이 식재료 본래의 기미가, 그러니까 기미라고 한방에선 얘기하거든요. 기와미. 이 기미가 단맛을 함유하고 있는 식재료들을 먹는 것이 비위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과 또 색깔이 이제 이렇게 오장에 배속되는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호박을 하나를 볼게요. 단호박은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색소는 이 노란색은 여기 위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이 소화기를 돕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단맛을 고려해서 소화기에 안 좋은 증상들을 다스릴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죠. 재미있죠? 그 다음에 한방에서는 각각의 식재료들이 각각의 그 온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열 온양,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한열 온양의 다양한 식재료별로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만 골라서 먹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전통적으로 우리가 먹어왔던 밥상들을 보면은 이쪽 평에 가까운 성격이 너무 모나지 않은 음식들을 먹어왔어요. 쌀밥에 된장국, 김치, 나물류, 버섯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먹어도 부작용이 나지 않는 모나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통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두 번째가 해당이 되는 거죠. 사이드가 없다는 거죠. 부작용이 없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피자 같은 거는 밀가루를 베이스해서 만드잖아요. 그럼 밀가루는 성질이 좀 차요. 그죠? 물론 밀가루를 이제 화덕에 굽거나 이렇게 해서 온도를 올리기는 하지만 그 밀가루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체질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 음식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제 저희가 전통 음식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또 이트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 세계 인류를 위한 사상 최초의 식단 가이드를 발간을 했는데 2019년이거든요. 이 이트란세 리포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인류 새 식단 이렇게 쳐보시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식단이 뭔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과학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정량화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에 의해서 식단도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이트란세 리포트는 전 세계 37명의 석학들이 모여서 발간을 한 거고 총 책임자는 하버드 의대의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월터 윌렛이라는 영양학 박사입니다. 여기의 목표는 2050년까지 우리 전 인류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식단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생산을 하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건강하게 먹느냐, 소비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제 관심사는 일단은 소비의 부분, 건강한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입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고기나 아니면 계란, 우유 이렇게 동물성 위주의 식단이 건강하다라는 식단 가이드를 우리는 배우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7명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 정부에 제안한 식단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에서는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식단을 강조하고 있고요. 동물성 식단은 가급적 적게 먹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끼 식단의 그 비율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채소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영양학 모델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일본 모델도 영향을 받는데 미국의 마이플레이트는 미국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단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한 끼의 구성이 50%는 채소와 과일을 먹고 25%는 그레인, 즉 곡류를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토탈 75%는 기본적으로 채식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농무성의 모델이 너무 정제 탄수화물, 즉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모델로 식단 가이드를 만들어서 식단을 배급해 보니까 너무 고혈압 당뇨 비만 환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과 하버드 의대에서 건강한 한 끼 식사라는 모델을 다시 제시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레인이라고 안 하고 홀그레인이라고 해서 통곡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미밥이 건강하다는 거 이제 다 상식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는 한 끼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밥상을 한번 차려보세요. 밥상을 차리시는데 한 끼에 쌈채소 한 접시, 그 다음에 과일, 조그만 과일 접시, 이거를 한 끼에 반 정도를 채우고 그 다음에 밥을 현미밥으로, 현미밥에다 귀리나 이런 통곡류를 넣고 나머지 25%를 건강한 단백질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건강한 단백질에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가능하면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로 먹어라. 그리고 생선이나 유제품, 그 다음에 채소 위주의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동물성 가공식품들은 발암물질이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고기는 제한하자. 적게 먹자. 그래서 최근에 영양학에서는 육류, 특히 붉은색 고기는 환경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한 나라가 있는데요.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국민 식단 가이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 영양학회 식품 자전거 모델인데요. 여기에서는 미국의 마이플레이트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이플레이트처럼 정제 탄수화물과 통곡류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발간하신 요 박사님과 저희도 이제 서울시에서 이 컨퍼런스를 열면서 서울 미래 밥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게 건강한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서울시는 여기 서울시잖아요. 서울시청에 가시면 2014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는 서울시가 그 채식의 이름을 서울 미래밥상이라고 바꿔왔어요. 네,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에서 제안을 해서 2014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채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건강한 채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 미래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식단을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식물성 식품 위주로 그 다음에 통곡류를 위주로 해서 식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덜 만드는 그런 식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트, 아까 그 인류세 식단에서 12가지 샘플 식단을 예시를 했는데요. 그 12가지 샘플 식단에는 대부분은 이제 고기나 유제품이나 계란보다는 사실 채식 위주로 하는 식단인데 플렉시테리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비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한국인 식단 모델에 맞게 좀 메뉴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드실 수 있는 메뉴들은 가령 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현미국수나 통밀국수 같은 걸 선택하시면 좋겠죠. 물론 가공식품 자체는 안 좋아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만약에 내가 국수를 선택해야 된다면 통곡류로 된 국수를 좀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뭐 좋아하는 김밥. 김밥도 요즘은 현미김밥을 파는 곳들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나물비빔밥. 그죠? 나물비빔밥에 된장국, 그 다음에 쌈밥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것 안에서도 좀 건강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메뉴들이 있다. 자, 이제 제 책에서 이런 것들을 좀 그림으로 그려서 제가 매직 플레이트라고 구현을 했는데요. 매직 플레이트를 성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과일과 채소를 50%를 먹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내가 오늘 아침 아니면 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식단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비율로 여태껏 식사해 왔는지. 보통 우리가 집에서 이제 귀찮으니까 뭐 메인 요리 한 가지에 이제 김이나 김치 곁들여서 먹는 게 쉽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시더라도 비율을 지켜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음식을 약이 되게 먹겠다, 그럴 때는 그 비율 안에서도 조금 더 지켜야 될 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소를 만약에 선택을 할 때는 어떤 분들은 잎채소 위주로 먹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채소를 그냥 주어지는 대로 먹겠지만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 골고루 부위들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피가 뜨거워서 생기는 병들이 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생채식을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몸이 평소에 좀 냉하다, 그럴 때는 생채소보다는 데치거나 살짝 찌거나 이렇게 요리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같은 식재료도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체질이나 체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식사를 준비하는 게 좋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식단 계획을 한번 적어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루틴으로 반복하면 돼요. 그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의 경우인데요. 과일을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요. 요즘은 뭐 과일 주스, 그 다음에 착즙 주스, 스무디, 그죠? 다양한데 과일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껍질째 먹는 거죠. 예, 껍질째 먹었을 때 어떤 이로움이 있냐면 껍질을 이렇게 씹으면서 거기서 이제 아밀라제처럼 이렇게 효소도 나오지만 껍질 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들, 특히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이 섬유질이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죠. 그리고 또 섬유질 때문에 장의 배변 활동이 좋아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어.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장이 건강해서 변을 굉장히 항문병을 보는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 그 차이가 이분은 껍질을 다 까서 또는 갈아서 먹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통째로 껍질째 먹는다, 그럴 경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째 온전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통곡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는 현미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리도 이제 통곡류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귀리도 압축해서 납작하게 만들면 지금 소화하기가 쉽잖아요. 먹기도 쉽고. 그런데 그만큼 빨리 분해가 되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귀리도 제대로 먹으려면 그냥 통귀리를 밥에 섞어 먹는 게 제일 좋겠죠. 예. 또 귀리를 가루로 내서 먹거나 귀리를 이렇게 그래놀라 형태로 만들면 설탕을 가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리를 조금 이렇게 물에 넣자마자 부드럽게 풀리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섬유질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같은 귀리를 먹어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는 틀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채식식단 안에서 단백질의 가장 큰 공급원은 아무래도 콩이겠죠. 예, 이 단백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콩을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콩을 그냥 통째로 삶아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드물고 밥에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 두부를 만들어 먹거나 두유 아니면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건데 제일 좋은 건 발효된 거겠죠. 예. 자, 콩은 굉장히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게 모든 성인병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좋고 알러지에도 좋고 여성 호르몬 밸런스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이거를 내 식단 안에서 계속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 하루 이틀 정도 해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한 달 뒤, 두 달 뒤에도 내 루틴으로 가져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십니다. 사실 정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습관을 형성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루틴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매직스푼 책의 내용들인데요. 자, 저는 루틴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 한약국을 한 운영했을 때 한 5년, 6년 정도까지는 루틴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아토피 환자가 왔다. 그러면 이제 감리차 드세요. 죽염 드세요. 뭐 고기 드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닥쳐서 먹기는 하지만 루틴을 형성하지 않으니까 아무 때나 먹는 거죠. 그리고 막 강박이 있으니까 다른 거는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아, 사람들이 루틴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루틴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기상 직후에 뭐를 드시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기상 직후 뭘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그 다음에 아침 식사로 뭐를 드시는지, 점심은 몇 시에 뭐를 드시는지, 오후 간식이나 음료는 뭐를 드시는지, 그리고 저녁 식사, 그리고 취침 시간, 야식.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체크해 볼 수 있는 루틴의 요소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반복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잠에서 막 강제로 깨어나기 위한 커피인데요. 자, 안 좋은 루틴부터 한번 볼게요. 안 좋은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극적인 카페인부터 집어넣는 경우. 그러면 잠을 억지로 깨겠죠? 그렇지만 우리 위장 점막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억지로 깨는 만큼 이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코티솔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하이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깨는 것과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는 건 다르죠. 그래서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아침에 기상하고 잠에서 깨도록 하는 것이 아침 루틴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럼 어떤 게 좋냐면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 한 잔 정도를 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가능하면 좀 부드러운 스프나 죽 종류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몸을 좀 이완시키는 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이제 그 요소들을 제가 좀 레시피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시음해보시라고 만들어 온 차가 있어요. 디톡스 틴인데요. 뭐 약장사 같네요. 이 디톡스 워터인데 이거 만드는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맛도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보시는 대로 레몬 반 개를 즙을 내시는데 레몬 크기에 따라서 어떤 건 너무 크면은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 숟가락으로. 그 다음에 저건 생강이 아니라 강황이에요. 강황가루 아시죠? 강황가루를 조금 풀으시면 이렇게 노란색이 나옵니다. 자, 강황이 어디에 좋은지 아시나요? 강황은 그 세계가 인정한 항암 식품이에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죠. 강황에 커큐민 성분이라고 있는데 이게 암도 추적해서 암세포도 죽이고 암의 성장도 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장의 미생물들 환경을 좋게 만들고 그 서양에서는 감기에 걸렸을 때 강황을 먹어요. 감기약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절염이 왔다. 제가 어저께 실수로 다리를 접질렀어요. 그래갖고 제가 바로 어제 저녁에 강황을 아몬드 밀크에 타서 먹었습니다. 관절염 약으로도 강황이 쓰입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알츠하이머, 이 깜빡깜빡하는 그 병이 제일 안 걸리는데 이유가 인도 사람들이 강황을 많이 먹어서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왜 건망증도 심해지고 인지 기능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강황을 가까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강황을 가까이 하는 방법 이제 레시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강황을 먹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레몬에다가 강황을 섞고, 근데 레몬의 이 산 성분이 애시드한 것이 점막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거나 위장 점막이 되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침에 신 거를 먹으면은 이렇게 속쓰림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예. 근데 일반 소금보다 저는 주겸을 추천을 드려요. 그렇지만 천일염도 괜찮아요. 보통 이제 꿀이나 소금을 추천을 하는데, 꿀은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자꾸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꿀보다는 주겸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리를 해서 이제 자기 취향에 맞게 간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기장하자마자 이렇게 먹습니다. 여기에다가 온수를 좀 부어서 온도를 미지근하게, 너무 차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 이렇게 조제해서 아침 디톡스 티를 먹는데, 디톡스의 컨셉이 5장 중에 어떤 장부를 디톡스하는 걸까요? 위, 또 5장을 담고 디톡스 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 타겟은 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여기서 이렇게 막 시음하시고 뭐 이렇게 드셨잖아요. 그럼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환경물질이나 암, 뭐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간에서 해독을 해야 돼요. 이 해독하고 영양을 분해시키고, 그래서 이 분해를 해서 1분자의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1g 포도당당 4kcal 에너지를 내는 과정을 대사한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사 증후군, 대사 기능 저하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세포들은 이제 먹으면 이걸 에너지로 금방 전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그리고 먹어서 에너지로 전환하고 영양물질들로 내 몸의 세포들에 전달을 하니까 먹으면 건강해지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에너지만 만들어내고 영양은 못 만들어내는 음식들이 있어요. 영양 밀도가 낮고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간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대표적인 걸로 술 같은 게 있겠죠. 내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뱀술 이런 거는 영양도 많아. 뭐 요즘 막 약술 많이 빚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알코올류는 칼로리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은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간은 굉장히 지치도록 얘를 일을 해서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영양소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칼로리만 만들어내니까 살이 찌게 되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영양 밀도가 낮고 칼로리 밀도만 높은 식품은 당분류입니다. 이제 뭐 이게 케이크류라든지, 그 다음에 빵에다가 이렇게 토핑한 뭐 생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면 칼로리는 엄청 높은데 영양은 별로 없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빈 칼로리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안 먹는 것이 디톡스에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 간으로 이동해서 간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닌 이유가, 간은 용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간의 용량이 어떤 정도인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간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게 타고나서 막 먹어도 잘 대사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족력도 이런 뭐 고혈압 당뇨 기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만 뭐 스트레스 받으면 난 픽 쓰러져. 나는 술 한 잔만 먹어도 막 해롱메롱돼. 이건 간 기능이 약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는다? 그러면 이제 일찍 돌아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간 기능을, 어느 정도의 간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 간 기능에 맞는 내 생활 습관이 있는지, 그리고 내 간 기능에 맞는 내가 음식을 잘 먹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톡스 워터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이게 소화기를 거쳐서 위에서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간 문맥을 거쳐서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에서 이게 2차 대사를 거쳐서 거기서 대사 과정을 통해서 칼로리를 만들거든요. 이 과정이 토탈 한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디톡스 워터는 이 12시간의 대사 과정에서 수고한 간을 위해서 아침에 위로를 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디톡스 워터를 드시면 간이 굉장히 기뻐해요. 간이 이렇게 릴렉스가 되면서 신경질적이지 않게 되죠. 근데 반대로 카페인을 드시면 사람이 뭔가 좀 까칠한 아침 식사를 아침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레시피가 채소찜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떠한 식단에도 도움이 되고요. 암 환자분들한테도 가장 추천하는 채소찜입니다. 채소찜을 만드시면서 드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소가 건강에 좋은 건 알지만 채소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독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해도 기름에 막 튀기거나 너무 많이 고열해서 조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칼로리를 너무 높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들을 고열에 조리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요리를 하면 그렇게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채소를 조리하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찜이나 데치는 요리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생채소보다는 영양소가 살짝 파괴될 수 있지만 하지만 영양 밀도가 또 충분히 보존이 돼서 흡수율을 올릴 수 있고요. 또 언제 먹어도 부담 없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들끼리 채소찜을 거의 루틴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채소찜은 이제 만드실 때 이렇게 채소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굉장히 거칠고 어떤 거는 좀 부드럽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색소인데요. 채소들의 영양은 색소, 맛성분, 향기성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죠. 이 파이토케미컬이 파괴되지 않는 조리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파괴시키지 않으려면 채소를 찌실 때 시간을 딱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를 조리를 했는데 누래졌다. 이건 파이토케미컬을 다 파괴하는 거죠. 파이토케미컬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항암, 항산화, 항노화, 항균, 항진균 이 모든 것들을 색소 성분, 맛 성분, 향기 성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려고 브로콜리를 막 이따만큼 샀는데 다 노랗게 조리해서 먹는다? 그거는 아주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보시고 이거는 5분이면은 색깔이 제일 예뻐 이럴 때 딱 불을 끄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독증 있으신 분들 있어요. 국수나 빵 없이 못 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채소 국수 같은 레시피들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스프링라이저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게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렇게 보통 그 감자 돌려서 깎는 것처럼 그런 그 도구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칼로 가늘게 썰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국수가 될 수 있는 채소 종류는 다양해요. 비트나 뭐 호박, 오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돌려서 깎을 수 있는 국수발을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칼로리가 엄청 착하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로부터의 자유. 물론 얘네들도 탄수화물이 있지만 좀 농축된 그런 정제 탄수화물류가 아니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레시피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우리 장의 건강인데요. 아침에 혹시 쾌변 보시는 분? 예, 쾌변 보시는 분이죠? 예, 쾌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적어도 이렇게 한 바퀴는 돌아야 되고 길고 노란색에 찰진 거죠. 그래서 변을 잘 보고 나면 왠지 막 내가 인생을 참 잘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변이 되게 찜찜해. 여기 와서 이 변 얘기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변이 막 나올랑 말라 나오다 끊어지고 막 끊어져가지고 막 화장제도 너무 많이 묻고 그죠? 아니면 되게 막 찔찔거리게 이렇게 물처럼 퍼지거나 이런 뭔가 내 인생도 자꾸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자, 변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 안에 미생물들이 사는데 우리 제가 이온주잖아요. 이온주 세포보다 이온주 미생물 세포의 수가 훨씬 많아요. 10배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쪽수 싸움에서 나의 주인은 미생물이다.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건강해지면 나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솜 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만 건강하게 봐도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대사증후군들은 변을 건강하게 보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알러지 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도 변만 건강하게 보면은 대부분은 해결이 되는데요. 시간 차이가 있겠죠, 물론. 자, 왜 미생물 환경이 중요하냐면 그 차이나 스터디라는 역사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 콜린 캠벨 박사라고요. 그 저기 코넬 대학의 영양 생화학자였는데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각 대륙별로 식단을 비교 분석을 했어요. 어떤 식단은 어떤 주에서는 굉장히 식물성 위주로 이제 먹고 어떤 주에서는 동물성 위주로 먹는데 동물성 위주로 먹는 사람들이 빨리 죽고 암에 다양하게 걸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식물성 위주로 먹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식이섬유, 즉 섬유질의 섭취가 거의 3배 정도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예전에는요, 영양학 시장에서 영양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껍질째,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양의 잔여물이라고 생각해서 영양으로 간 줄 알았는데, 최근 영양학계에서는 섬유질을 굉장히 영양학적 가치로 많이 칩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섬유질을 어느 정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장이 건강하느냐, 안 건강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섬유질 섭취를 강조한 분이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박사인데 섬유질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그 연구에 따라서 연구에 의해서 획기적인 영양학적인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거대 영양소, 우리가 고기 먹고 계란 먹고 이렇게 덩어리들을 먹어야 건강하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는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왜? 독소를 잘 배출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섬유질을 또 이 미생물을 좋게 하는 레시피로 된장차라는 거를 소개를 했어요. 된장차는 제가 방송에 나가서 여러 번 소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다고 해요. 이 된장차 만드는 방법은 재래식 된장하고 두부를 1대1로 섞어서 한 2주 정도 냉장고에서 발효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약장수 같지만 굉장히 다양한 질병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레시피라도 내가 꾸준하게 한 달 정도든 두 달 정도든 반복할 수 있는 레시피가 있다? 이러면 지병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난 체질을 또 잘 모르겠고 나는 뭐 이렇게 막 요리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이렇다면 가장 심플한 방법을 찾으셔서 반복할 수 있는 루틴을 잡아보세요. 그게 갑입니다. 가령 나는 뭐 요리도 잘 모르겠고 그럼 아침마다 고구마만 먹는 거죠. 예. 근데 반복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에 요즘은 고구마를 먹고 이제 단호박이 좀 쌀 때는 단호박을 먹었는데 단호박이 요즘 너무 비싸요. 고구마는 상대적으로 너무 싸서 고구마를 먹는데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 디톡스 워터 먹고 고구마부터 삶아놓고 그리고 이제 요가 한 30분 하고 그러면 이제 삶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구마 먹고 이게 아침 루틴이에요. 그래서 아침 루틴을 이렇게 형성하고 나서부터는 하루 컨디션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고 어려운 거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단순한 레시피를 반복해보라. 이것이 이제 저의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은요. 점심은 외식을 많이들 하시죠? 예. 그래서 저의 솔루션은 저는 한약국에서 다 직접 요리를 해서 먹지만 가끔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저도 바쁜 일정이 있을 때는 방법을 미리 찾아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음식을 생각할 때 정말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면 그냥 건너뛰거나 아니면 강의 끝나고 먹거나 그런데 요즘은 철저하게 그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을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외에 예약을 잡거나 강의를 잡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처럼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럴 경우에는 뭔가를 싸오거나 이렇게 이게 작은 챙김인데 이 루틴이 엄청난 건강상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자기 돌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돌봄에 대한 루틴을 한번 형성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만약에 내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낮에 정말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이나 저녁은 막 식구들 때문에 요리를 하는데 점심은 내가 요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안 먹거나 대충 먹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가 병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점심 루틴을 어떻게 정할지 그건 본인만 아는 거죠. 본인이 아는 라이프스타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점심 루틴을 한번 결정해보라. 어떤 걸 먹을지 찾아보시라 하는 거고요. 저의 경우는 제가 외식을 할 경우에는 저희 한약국 뒤편에 식당이 두 군데 있는데 다 비건 식당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면 비건으로 해주세요. 한 20년 단골이니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정말로 이걸 확정을 짓는 거죠. 나는 이제 건강하게 살리라. 그럼 먹는 걸 진짜 갑으로 둬야 돼요. 삶의 가치에서. 그러면 내가 루틴으로 가는 식당들을 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손님 일주일에 한 두 테이블 데리고 올 테니까 내가 갈 때면 맛있는 거 좀 해주세요. 뭐 서비스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관심을 갖고 해보실 수 있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제 점심에 이제 부득이하게 뭐 어디서 먹을 게 마땅치 않을 때는 항상 좀 뭔가 간단히 갖고 다니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죠. 이런 걸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도 미리 좀 세팅을 해놓으세요. 옵션을 한 세 가지만 두면 돼요. 그래서 뭐 가령 나는 이제 저는 이렇게 어디 그 강의를 지방에 간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박스에다가 과일하고 그 채소 스틱이라고 하죠. 채소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컬러풀하게 컬러푸드들을 담아서 가져가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먹밥처럼 현미밥 한 덩이 딱 가져가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 주먹밥에다 된장으로 좀 간을 하면 이런 것도 한 끼 식단으로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재료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단백질 얘기를 드리는데요. 단백질은 여러분들 체중 곱하기 0.8g 정도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자기 체중을 아시죠? 거기에 이제 0.8g인데 이렇게 하는 단백질은 굉장히 충분한 양이에요. 예, 이거보다 못하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사용될 때 아미노산의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무리 단백질 양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구성이 온전한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얘기를 할 때, 고기를 먹어야 힘을 써.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의 장점 때문입니다. 저는 비건이에요. 비건으로 전 채식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이제 비건이 된 지 한 1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건으로 살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것이 단백질이었어요.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들끼리는 아미노산이 교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를 고기 한 점을 먹으면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은 단백질만 데리고 들어오지 않아요. 얘는 나쁜 놈도 같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쁜 친구가 많아요. 이 동물성 단백질은 대표적인 게 포화 지방이나 동물성 지방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발암 물질들을 데리고 들어오죠. 그런데 비해서 식물성은 아미노산 조합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지 콩만 먹지 않죠. 항상 콩을 먹을 때 밥을 먹거나 아니면 콩을 먹을 때 채소를 먹거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끼에 다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에만 이런 구성을 통해서 먹으면 아미노산은 다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채식한 사람이 20년쯤 돼서 단백질이 결핍됐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혈액 검사해보면 단백질 굉장히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HDL, 즉 그 좋은, 품질이 좋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뭐 굉장히는 아니지만 하여튼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식단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또 과학적으로도 그런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식물성 단백질은 단점은 그거 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 트집을 잡자면 효율 면에서 고기는 한 덩어리만 먹으면 되지만 콩은 이따만큼 먹어야 되는 브로콜리를 먹어야 되는 게 있죠. 대신에 반대로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고기는 조금만 먹어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살이 찌지만 대신에 채식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는 아니겠지만 적당량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은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 콩을 만약에 내가 한 접시를 먹는다, 뭐 한 컵을 먹는다 그러면 이 안에 섬유질, 파이토케미컬, 그 다음에 다양한 미량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 다양한 영양소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오면 면역력이 올라가죠. 그리고 효소나 호르몬 밸런스들이 좋아지죠.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이나 식물성 식단을 위주로 해서 칼슘이나 그 다음에 건강한 어떤 식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골밀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나 이런 뼈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제가 매 끼니에 먹는 식단입니다. 예쁘죠? 예, 제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삼시세끼에 목숨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다 내가 건강해야, 그죠? 세상도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알려진들 뭐 병원에 가서 골골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삼시세끼부터 열심히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또 요리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예쁘게 먹자.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예쁘게 먹는 방법을 제가 요리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에는 기본적으로 컬러들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음식을 많이 조리하지 않습니다. 데치거나 살짝 굽는 정도, 아니면 생채소들을 많이 넣고요. 또 통곡물들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두부를 사용할 때 강황가루를 넣어서 노랗게, 이건 이제 두부 스크램블인데요. 강황가루를 넣어서 노랗게 이렇게 색을 냈어요. 그러니까 계란처럼 맛이 나죠. 맛은 계란보다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생채소와 나물밥, 또 시래기, 뭐 고사리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햄버거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그림들이 제 책에 지금 다 나오고 요 레시피들도 책에 있는데요. 햄버거를 먹으면 고혈압 당뇨 비만에 걸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같은 햄버거를 먹어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햄버거의 빵, 번이라고 하죠. 번을 만약에 내가 현미빵이다, 아니면은 좀 귀리를 넣어서 빵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칼로리도 착해지고 미량 영양소들도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패티를 템페라고 들어보셨나요? 인도네시아 청국장인데 저기 보니까 우리나라 그 청국장 가지고 또 이렇게 식품을 개발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청국장은 굉장히 건강에 좋은, 장 건강에 좋은 유익균들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고기 패티 대신에 패티를 만든 거예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다가 양파를 좀 섞고 버섯을 좀 섞고 현미 쌀가루 가지고 반죽을 하면 돼요. 그러면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리고 뭐 들어가는 뭐 드레싱은 겨자를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케첩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채소를 듬뿍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햄버거,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 식품, 아 저거 먹으면 나 살찌고 혈압 올라가는데, 하지만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웬걸 당뇨, 변비, 심혈관계 질환 다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가 좋아하는 레시피라도, 아니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메뉴들이 있잖아요. 가령 나는 치맥을 좋아해. 근데 치맥은 제가 정말 누누이, 정말 저는 김수현 씨 팬이고 뭐 천송이 팬인데 치맥은 정말 우리 국민 건강을 정말 악화시키는 나쁜 메뉴거든요. 그죠? 알코올하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세트예요. 그거 하나 먹으면 완전 고혈압 당뇨 어서 오세요거든요. 그러면 이 치맥을 건강하게 어떻게 먹냐? 뭐 맥주는 우리가 열매로 빼고 치킨 자체만으로도 치킨을 레시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치킨의 질감을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갖고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버섯 기둥을 가지고 치킨의 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는 그런 그 튀김가루를 쌀가루라든지 현미가루로 만들 수 있죠. 요즘은 유기농으로 나온 현미 쌀가루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하시면 건강한 식재료들로 레시피를 얼마든지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튀기는 대신에 기름을 적게 넣어서 에어프라이어 굽는다든지,
이렇게 레시피들을 연구를 해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회지만 이렇게 하는 그 우리가 대체육이라고 하죠. 대체육이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환경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구푸드 인스턴트 인스티튜트라고 미국 워싱턴의 그 본부를 둔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리포트인데, 보통 이제 임파서블 버거하고 비욘드 버거를 대체육 시장에서 가장 1인자로 꼽거든요. 이 버거류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이 버거류들이 기존의 햄버거 패티보다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느냐를 했더니 약 90% 정도를 온실가스를 감축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구입해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더 좋다 이거죠. 자, 이것도 타코인데요. 타코도 들어가는 레시피에 따라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현미로 만든 현미 쌀국수. 예, 네, 현미 쌀로 이제 좋아하시는 국수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들을 안내했고, 그렇게 드시면 내가 걱정하는 병들을 고칠 수 있다. 자, 비건으로 20년을 살면서 건강하게 정말 저는 이제 갱년기를 지났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내가 이런 20년의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책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자라면 이제 생리 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갱년기, 그러니까 완경이 되고 나서도 이런 주기를 타거든요. 그래서 이 시드 사이클링이라는 제가 메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생리 주기가 한 달, 달의 주기를 따라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이 달의 주기에 따라 삽니다. 그죠? 하루 24시간을 살고 달과 해의 리듬에 따라서 하루를 생활하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달의 주기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죠. 그래서 이 생리 리듬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이 시드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검증이 된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거 소개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해외에서는 이 시드 사이클링을 굉장히 많이 논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를 직접 먹어보고 효과가 있어서 소개를 이제 책에다 했는데, 이거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자분들이라면 만약에 생리불순이 있거나 이 주기가 늘어지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있거나 뭐 과다출혈을 하거나 이렇게 생식계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짝꿍에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간단합니다. 이제 그 생리 주기 1일에서 14일까지 초승달에서 풀무까지는 두 가지 그 시드를 먹어야 되는데 아마씨하고 호박씨예요. 얘를 먹으면 이제 배란을 도와주는 호르몬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란이 되고 나면 배란기가 언제인지 아시죠? 이 한 달 중에 이 두 번째 주잖아요. 그래서 배란이 끝나고 나면은 배란기 때 항상 이제 여러분들의 호르몬이 약간 피크를 이루어요. 에스트로겐이 피크를 이루면서 그때 여성들이 좀 흥분도 하고 짜증도 좀 내고, 근데 대부분은 배란기 때 여성분들이 가장 에너제틱해진대요.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거나 뭔가 이성을 만나거나 짝짓기를 하려면 배란기 때 하라는 이 시드 사이클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기 때는 데이팅을 많이 하세요. 데이트를 좀 많이 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란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 올해 5번 달에는 짝짓기에 실패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생리예요. 그게 2주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 2주 동안에는 뭐를 먹어야 되냐면은 참깨 하고 해바라기 씨를 먹습니다. 자, 이거를 하루에 두 스푼씩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쿠키로 만드는 레시피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퍼먹자니 맛도 좀 그렇고 밥에다 얹어 먹자니 그래서 쿠키로 만들어서 하루에 두 개씩 먹으니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맛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손해볼 게 없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실 효과를 봤어요. 이거 하고 나서 너무 이렇게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해외 활동이 많은데 해외 나가면은 저 이렇게 테라피스트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드 사이클링 너 쿠키 한번 만들어봐 뭐 이렇게 서로 얘기 주고받고, 저쪽에서도 그걸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고 서로 얘기 나누거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크 초콜릿 퐁듀라는 메뉴도 소개를 했는데, 보통 초콜릿 그러면은 살찌는 음식, 나쁜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크 초콜릿을 한 70% 이상 되는 거,
커피를 드시면은 이 초콜릿의 카카오 성분이 사실은 카페인도 들어있고 약간의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우울하다. 특히 여성들이 생리 전에 왜 PMS 증후군이 있거나 남성분들도 뭔가 좀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막 단게 땡겨가지고 그냥 막 설탕 덩어리를 드시면은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럴 때는 약 70에서 75% 정도의 다크를 좀 드시면 이게 세로토닌을 좀 분비시켜줘요. 그런데 이걸 매일 드시면 안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주기를 탈 때는 이런 메뉴를 한번 선택해봐라. 그리고 평소에도 루틴으로 만약에 내가 오후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다크 초콜릿을 먹겠다 그러면은 딱 양을 정해놓으시면 돼요. 하루에 한 2 블락 정도? 이 정도면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도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한번 즐기면서 선택해보자. 그 다음에 칼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러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중에서 골다공증을 걱정해서 안 먹던 우유를 먹는다는 분도 많고 아이들 성장기에도 우유를 꼭 먹어야만 키가 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들이 먹기 싫은데도 막 우유 급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막 채식단체들끼리 막 전국 교육청에 맨날 설문조사 돌리고 그랬어요. 우유 급식 좀 중단해 달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우유 급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생겼고 아몬드 밀크나 귀리 밀크 같은 경우도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유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이 스웨덴의 우살라 대학 연구인데 11년 동안 6만 명을 추적 조사했어요. 우유를 많이 먹는 사람, 우유를 적게 먹는 사람, 우유를 잘 안 먹는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우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훨씬 골밀도가 약하고 골다공증에 많이 걸렸다는 거죠. 또 하버드에서 12년간 또 추적 조사한 간호사 연구라는 큰 연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우유 소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런 그 뼈를 약하게 하는 산성식품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안정성의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유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시면 인공사육을 하죠. 소들을. 그리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얘네들이 젖이 잘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제를 막 넣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젖을 엄마가 아기가 먹을 때 젖이 돌잖아요. 호르몬이라는 게. 근데 인공사육을 하고 착취를 하니까 젖이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착즙기로 막 이렇게 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선염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고름 같은 게 섞일까봐 거기서 항균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멸균 우유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인천의 환경영화제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영화를 하나 제작한 게 있었어요. 저희 환자들하고 아토피 환자들하고 제작을 했는데 유기농으로 매일 이렇게 아기들을 먹이는데 아기들이 아토피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유제품을 너무 잘 먹여요. 그래서 유제품을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가 이제 좀 억울했던 거예요. 그동안 너무 유기농으로 잘 먹였는데 아기가 안 나온 게.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우유를 넣고 한 달을 관찰을 했대요. 한 달이 지나도 우유가 냄새가 하나도 안 변하더래요. 안 변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은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 이게 얼마나 많이 멸균을 했는지 그리고 소들이 얼마나 많은 항생제를 먹고 자라는지. 그래서 이 안정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유가 과연 건강한 식품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요. 뼈속의 칼슘에 대한 부분은 이 네거티브 칼슘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칼슘 1000ml를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뼈속에서 이게 그 보통 위장에 이게 나머지 한 320ml 정도만 우리 몸에 흡수를 해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이렇게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만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뼈속 320ml를 흡수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아 산성이 들어왔지 그럼 알칼리를 내보내서 밸런스를 맞춰야지 라는 항상성의 원리가 작용을 해서 뼈에서 350mg의 그 칼슘을 용출을 시켜요. 이것이 네거티브 칼슘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 동물성으로 칼슘을 섭취할 경우에는 칼슘을 많이 먹거나 칼슘 보조제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식물성은 이런 네거티브 칼슘 밸런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식물성은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식물성으로 또는 칼슘을 생각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은 콩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우유 대신에 두유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채소들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 또 안 좋은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짜게 먹거나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하다면은 이게 이제 칼슘을 빠져나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 자, 산성으로만 식사하시는 분들의 세포를 아주 극단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예, 왼쪽으로 가면 이제 살만 찐 게 아니라 모든 만성 염증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라는 게 도미노 같잖아요. 한 군데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짜르르 막 위염 있는 분이 뭐 또루지도 잘 나고, 그죠? 가려움증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채식을 한다는 거는 일단 염증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있죠. 채식도 제대로 하면. 염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는 또한 통증으로부터도 자유롭죠. 염증이 만약에 자꾸 전이가 된다 그러면 뭐예요? 암이죠. 예. 암은 같은 염증인데 덩어리인데 폭인데 어떤 놈은 그냥 그 자리에 암전이 크는데 어떤 놈은 자꾸 뛰어다니면서 자기 평수를 높이죠. 이게 암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산성화시켜서 몸이 나빠지면 작은 염증이 나중에는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암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암에 걸리면 다른 암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열강을 했죠. 자, 오늘의 주제는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것이 나 자신이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음식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예요? 이런 걸 물으면 어머, 전 살면서 이런 질문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매일 먹고 사는 음식인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집에 되게 돌아가셔서 가족들이나 짝꿍이나 이렇게 친한 친구분들 혹시 만나시면은 음식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 즐겨서 먹는 음식이 뭔지, 나한테 힐링푸드가 뭔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제일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한지. 그죠? 짝꿍이라는 게, 저는 짝꿍 음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짝꿍이라는 게 막 자극적이고 막 매력적이고, 이런 짝꿍도 좋지만, 사실은 먹으면 먹을수록 편안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나를 가만히 나처럼 내버려 두는 그런 존재가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짝꿍 음식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 책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내가 되어 있을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통해서 나란 누구인가를 찾은 케이스인데요. 삼시세끼를 잘 먹다 보니까 내 존재가 아 그냥 난 삼시세끼 이렇게 잘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음식을 통해서 한번 자기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현장에서 책을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디톡스 티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따뜻한 물이 좀 준비가 되면은 여기랑 이렇게 섞어서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현장에서 준비가 안 돼서 찬물에 섞어 드셔야 돼요. 그래도 한 번씩 맛보시면 좋겠어요. 네, 참고로 여기 원래는 이제 레몬하고 강황하고 소금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제가 특별하게 어젯밤에 그 이렇게 좀 박하하고요. 저희 아버님이 박하를 막 농사 지으셔갖고 거기서 박하를 좀 갖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박하하고 캐모마일을 좀 우렸어요. 그래서 베이스로 약간 더 시원하고 맛있는 그런 디톡스 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책도 구입하시고 또 디톡스 티도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제 손그림도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도서관 한 군데에서 지금 손그림 전시회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의 인스타그램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도 방문하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도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혹시? 네, 두유는 당분이 없는 거 드셔야죠.
예. 뭐든지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이나 이런 식품들을 선택할 때는 건강의 입장, 건강한 어떤 선택의 기준에서는 무가당이 제일 좋죠. 예. 그래서 무가당으로 두유도 판매하는 곳들이 있어요. 찾아보시고, 제일 좋은 건 집에서 직접 만드는 거지만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그 무가당으로 판매하는 두유 브랜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골다공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청국장, 된장, 두부 이거를 매일 드시는데 두유를 드실 때는 무가당으로 선택을 하시고 더 좋은 거는 발효를 시키셔서 두유 요거트를 드셔요. 저는 아침마다 두유 요거트를 먹거든요. 네네. 만드는 법 간단해요. 그거 이렇게 저기 판매하시더라고요. 두유 요거트 파우더 저거 섞어서 하룻밤이면 발효가 돼요. 예, 그러면 미생물이 확 늘어나니까 몸의 흡수율도 올라가고 좋죠. 한약에서 찬 기운이 있는 음식과 더운 기운이 있는 음식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건가요? 네, 그 경험적으로 이제 나누어진 건데 이건 황제 내경에서 나누어진 음식분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의학은 역사가 되게 오래되잖아요. 기원 전부터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분류가 된 기준도 경험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신동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의학의 대가이고 아버지인데 이 신동씨라는 분이 산에 엄청난 갑부였대요. 근데 산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약초들을 먹어보고 어떤 약초를 먹으면 열이 나고 어떤 약초는 뭐 열이 떨어지고 어떤 건 독에 막 걸리고 어떤 것들은 해독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 가지 분류로 상중하로 나누어서 이것을 본초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이 신농씨의 체계를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음양오행별로 다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도표는 그 황제내경에 입각해서 나온 분류들을 입각하고 있고 그거를 제가 이제 현대적인 식품 분류에서 조금 뺄 거 빼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한의학은 중의학하고 이론적인 베이스가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생하는 한의학이다 보니까 동의보감에 근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의 본초학과 그 16편이 있어요. 거기에 입각해서 나온 분류입니다. 근데 저런 거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늘 먹어왔던 것들을 건강하게 루틴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리스럽잖아요? 그럼 몸도 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무게를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과한 욕심을 부리거나 내 인연이 아닌데 자꾸 집착을 하거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건강해지려고 너무 과하게 막 건강식품 12가지 먹는다고 해서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다 채우지 않고 한 80%에서 멈추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